네, 안녕하세요. 고도엔진 4.1.3 튜토리얼을 받게 된 최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콜리전에 대해 알아보고 게임 디스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몹들이 서로 충돌하는, 이렇게 콜라이드 하는 이유는 콜리전 레이어와 마스크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레이어는 해당 씬이 속한 레이어를 말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레이어에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있는 플레이어 레이어, 몬스터들이 있는 몬스터 레이어, 지형지물이 있는 지형지물 레이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해당 씬이 어떤 레이어와 충돌하는지 정합니다. 이렇게 레이어와 마스크를 이용해서 씬 간의 콜리전 관계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리오 같은 뭐 바닥이 있고 뭐 점프 하는 그런 게임에서 바닥과 플레이어는 서로의 레이어를 마스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플레이어가 땅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씬 A가 레이어 1에 있고 마스크 2, 즉 레이어 2와 한다면 씬 B라는 레이어 2에 있고 마스크 1, 즉 레이어 1과 충돌하는 것을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레이어와 마스크를 맞춰줘야 어떤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바닥과 플레이어는 서로의 레이어를 마스크해줘야 합니다. 다시 저희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콜리전의 레이어와 마스크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씬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콜리전이 있습니다. 초기 값으로 콜리전은 레이어가 1, 마스크도 1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저희는 레이어의 이름을 한번 붙여주겠습니다. 여기 Edit Layer Names를 누르면 레이어 1은 플레이어, 레이어 2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플레이어는 몹과 충돌하게 하고 싶으니까 마스크를 1에서 지우고 2로 저장해주고 이 몹도 똑같이 콜리전 들어가서 얘는 몹이니까 레이어 2 마스크는 1 플레이어와 충돌하게 저장하고 보면 이제는 몹들끼리는 충돌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충돌하지 않는 게 보이죠? 만약에 이 플레이어가 몹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레이어가 죽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크립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스크립트에서 저희는 body and told 즉 콜리전이 겹쳤을 때 그때 이렇게 히트라는 시그널을 에미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ody and told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그 히트라는 시그널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씬 캔버스 레이어를 추가해 줍니다. 이 캔버스 레이어는 자바에서 패널, J 패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름은 뭐 허드로 해주시고 차일드로 라벨 이 텍스트를 쓰는 라벨을 만들어 줍니다. 스코어 라벨은 이 화면 위에서 점수를 표시해 줄 겁니다. 저 0을 적어주고 이 버티컬과 호라이젠탈 얼라인먼트를 센터로 맞춰 줍니다.
그리고 씬 오버라이드에 들어가서 폰트를 여기 파일 안에 있는 폰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캔버스 레이어는 앵커 프리셋이라고 그 위치를 이렇게 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 위에다가 놓아주시고 또 라벨을 하나 더 만드는데 얘는 이제 메시지를 표시해주는 라벨입니다. 피하기 게임. 얘도 센터에 놔주시고 폰트 바꾸고 앵커로 여기 센터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여기 레이아웃 트랜스폼에 들어가서 크기를 480좀 크게 바꿔주겠습니다. 또 시작 버튼을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얘도 위치를 조금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도 바꿔주고 폰트의 크기도 다들 키워주겠습니다. 네, 딱 이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크기 64.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일드로 타이머를 추가해 줍니다. 메시지 타이머. 얘는 2초를 기다리고 한 번만 실행되게 하겠습니다. 이제 Ctrl S를 눌러서 씬을 저장하고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드에 대한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드는 헬트 게임이라는 시그널을 여기 메인 씬에다가 시그널을 줄 거예요. 먼저 쇼 메시지를 보여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이 show 메시지라는 함수는 텍스트를 넣으면 그 텍스트를 보여주는 텍스트를 받아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메시지 타이머를 시작시킵니다. 다음에는 게임 오버 메시지를 보여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임 오버. 메시지 타이머가 타임아웃 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메시지의 텍스트를 다시 저희가 가장 먼저 게임 시작할 때 나온 이 텍스트를 다시 보여줍니다. 게임 오버가 되면은. 그리고 1초짜리의 타이머를 만들고 그것이 타임아웃 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냥 1초를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게임 오버가 되면은 메시지 타이머가 타임아웃 되길 기다리고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처음 상태로. 그리고 코어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코어가 이 값이 들어오면은 이 그대로 스트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에서 시그널을 들어가서 스타트 버튼이 눌렸을 때, 버튼이 눌렸을 때, 스타트 버튼을 숨겨주고, 저희가 아까 지정한 스타트 게임이라는 시그널을 에미트 해줍니다. 요 시그널을 에미트 해줍니다. 저거는 나중에 메인 씬에서 받아줄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타이머 타임아웃 시그널을 연결해줍니다. 타임아웃이 되면은 메시지를 숨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네, 이제 허드의 스크립트는 완성이 됐고, 메인 씬으로 돌아가서 허드를 메인의 차일드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 게임이라는 시그널을 이 뉴 게임이라는 펑션에 넣어주겠습니다.
허드를 클릭해서 노드 시그널, 저희가 만든 스타트 게임이라는 시그널에 리시버 메소드는 요 게임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타트 게임과 연결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다음에 허드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고 게임 오버에 게임 오버가 되면은 게임 쇼 게임 오버라는 펑션을 실행해 주라. 그리고 스코어 타임 아웃이 됐을 때, 스코어 타이머가 타임 아웃이 됐을 때, 리트 스코어가 4를 이렇게 스코어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스코어를 보여줍니다.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이 function ready는 저희가 이제 저번에 실행할 때는 여기서 바로 실행하게 했는데 지금은 시그널을 받아서 실행하니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여기를 지워야 될것 같네요. 얘가 튀어나와 보이는데 이거는 여기 메인 2D에서 맞기 때문인데, 네, 좀 이따 지우겠습니다. 시작을 누르면, 네, 포지션은 제대로 오고, 이 준비 타이머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게임 오버는, 네, 잘 되는 것 같고, 아니, 이것도 타이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쇼 메시지. 네, 여기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네, 준비 잘 사라지고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게임 오버. 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몹들이 많을 때 죽어서 게임 오버가 됐을 때 바로 게임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몹이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몹신으로 가서 몹신에서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몹스. 이러면 모든 몹의 인스턴스가 이 그룹에 들어가게, 몹스라는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장하고 메인 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때 볼, 그룹. 몹스라는 그룹을 슬프리 없애주세요.
그러면 이제 적이 많을 때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살짝 애매하긴 한데 아마 바로 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콜리전에 대해서 알아봤고 게임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게임의 배경 그리고 음악을 넣고 게임을 완성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게임의 실행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